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조용필의 상처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비트 슬로우 고고 템포의 곡입니다. 예, 키는 E마이너죠. 샵이 하나 있습니다. 1번서부터 터닝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닝은 맨 앞에 음은 스쿠브라입니다. 밴딩이죠. 하우 터닝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점이 혀를 대서 투 하우 두우 두 이렇게 텅잉이 되시겠죠. 비브라토는 한 박자에 네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우 두우 두 이렇게 텅잉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스쿱, 여기도 스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점은 시도 하실 때 C 다음에 C를 누르신 다음에 도를 이렇게 크로스 핑거링으로 하지 마시고 이 사이드킥 가운데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C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시는 거죠. 이렇게 누르시면 도가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C도 C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텅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절시니까 쉬는 건 읏! 하고 카운트를 하죠. 읏, 후, 두, 우, 두, 둘, 으, 두, 우, 두, 우, 두. 이제 우는 혀를 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악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2번입니다. 2번은 맨 앞에 how 스쿠브라죠. 밴딩입니다. 그 다음에 how do u 여기는 텅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쿱을 하시고 do u do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스쿱의 길이는 이제 본인의 감성에 따라서 더 느껴지시면 길게 하셔도 되고 더 깊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선택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거기까지 이제 악보를 한번 읽어보죠. 읏, 하우, 두, 우, 타우, 두, 우, 두. 이렇게 되시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읏, 하우, 두, 우, 타우, 두, 우, 두.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악보를 반드시 노래로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텅잉을 먼저 읽고 익히신 다음에 이제 텅잉, 악기를 가지고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적응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악기로 한번 해보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예, 3번은 앞에 스쿱합니다. How do do 이렇게 텅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텅잉, 예, 스쿱이죠. 여기에 좀 빨리 연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두, 우, 두. 여기서 스쿱 짧게. 여기서 비브라토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우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에, 통일 읽어보면 읏 하우 두두 타우 투우 투우 두우두 이렇게 되겠죠. 여길 약간 좀 길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점이 찍혀 있으니까 점 8부는 편이니까 약간 길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거기까지 악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여기는 후두 두 여기서 스쿠버랍니다. 여기서 텅잉하면서 스쿠버하죠. 우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악보를 읽어보면 읏 영수증 읏이죠. 읏 후두두 우두 우두 이렇게 박자가 되겠습니다. 악기로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 아, 여기서 이제 그 시작음하고 여기 스쿱을 빠뜨렸나요? 예. 여기 이제 약간 눌러주는 듯한 느낌으로 스쿱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짧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5번입니다. 5번은 여기서 통행을 하게 됩니다. 스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행, 스쿱. 그다음에 여기서 통행입니다. 여기서 스쿱, 여기서 스쿱. 여기 통행을 하질 않죠? 여기서 통행. 통행 끝에 오면 통행을 좀 부드럽게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악보를 읽어보겠습니다. 으, 타우, 우, 우, 타우, 투, 우. 으, 타우, 우, 우두. 여기를 좀 빨리 당겨주시는 게 포인트죠. 예, 거기까지 소리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6번은 여기서 통행합니다. 여기서 스쿱을 짧게 하시는 거죠. How do do 여기서 스쿱합니다. 여기서 통행 스쿱. 비브라토 4번. 두우 여기서 스쿱. 여기서 통행 이렇게 합니다. 악보를 읽어보면 악보가 조금 복잡하죠. 으 후두 타우우 타우우 두우 투우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스쿱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악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통행이 위에 5번하고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우, 다우, 두우.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달라지네요. 뒤에 통행을 하죠. 앞에 스쿱을 하죠. 여기서 스쿱을 하겠죠. 통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기로 알아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여기서 통행 스쿱. 여기서 통행 스쿱. 여기는 좀 부분 좀 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행이죠. 비브라토는 뭐, 한 박자에 네 번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읽어보죠. 읏, 다우, 우, 우, 타우, 우, 두. 이렇게 하시고, 비브라토로 하시면 되겠죠. 악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은 음에서 이제 그럴 톤을 사용하셔도 괜찮겠죠. 그럴 톤은 이제 그 압을 강하게 주시면서 목에 조금 힘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너무 억지로 내시면 오히려 좋지 않은 소리가 나니까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가보죠. 그 다음에 9번을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쿠버를 하는데 통역을 하질 않습니다. 통역을 하질 않고 How do you do, you do 이렇게도 여기서 스쿠버합니다. 여기도 앞에 스쿱 통행이죠. 통행하고 여기서 통행 스쿱입니다. 그 다음에 do, thou, would가 되겠죠.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how do you 이제 싱코페이션 박자니까 좀 박자를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how do you thou would how do you thou would 이렇게 되시겠죠. 예, 거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약간 클라이막스의 그 느낌으로 하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그 진정시키는 분위기로 다우두 여기서 비브라토 한 박자에 네 번씩입니다. 두우두 스쿱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거기까지 읽어보죠. 읏 다우두 두우두 이렇게 박자가 되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가고 있네요. 11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브톤을 이쪽 부분에서 이제 앞에는 그럴 톤으로 내셔도 괜찮겠습니다. 중간 부분서부터 이 부분서부터 그럴 톤 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서브톤으로 다시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쿱을 합니다. 통영을 이제 이 엇갈리게 How do you Who do do 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o do 여기서 통행 스쿱 이렇게 됩니다. How do, thou, do 이런 모양의 통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리를 좀 많이 그 더 소프톤 쪽으로 많이 내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이죠. 여기 앞에 음을 이제 스쿱을 빨리 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후두 두우 여기서 스쿱 길게 예, 길게 하셔야 되겠죠. 좀 강하게 약간 좀 힘을 줘서 마지막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우인데 여기는 원래 정박에 이렇게 내쉬는 음이죠. 마지막 음은 정박에 내쉬는 음인데 이렇게 여기는 좀 너무 바쁠까봐 딜레이 예, 뒤로 조금 밀어서 이 음을 길게 내주시면서 끝내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네, 거기까지 읽어보시면 읏, 후두, 두, 우, 타우 그 다음에 여긴 이제 충분히 끌어주시고 여긴 더 원래 템포보다 늦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두, 우, 두 이런 정도로 하셔도 되겠죠.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알려진, 예, 잘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